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발저림 있으면 이게 당뇨 때문인지 아니면 허리 때문인지 혹은 하지 정맥류 때문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궁금하시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당뇨가 있는데 발에 불편한 증상, 즉 저리고 찌릿하고 화끈거리고 감각이 이상하고 등등의 증상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증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증의 전형적인 특징 세 가지를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말초, 즉 발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증상, 양측이 대칭으로 느껴지는 증상, 낮보다는 밤에 더 시작되는 증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나는 당뇨가 있는데 세 가지 증상을 모두 만족한다, 혹은 지금은 낮에도 증상이 생겼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주로 밤에 그랬고 발가락부터 시작됐고 양측이 모두 그렇다면 당뇨로 인한 발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건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만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낮에 증상이 있고 밤에는 괜찮거나 발가락이 아니라 발목부터 시작됐다거나 등등 아까 말한 전형적인 증상 세 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비전형적인 증상들 모두 당뇨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으니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요.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관이 건강해야 하는데 당뇨 때문에 혈관 건강이 좋지 않으니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인 발에 증상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죠. 더불어 당뇨가 있으면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만성적인 염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로 인해 다양한 합병증이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바닥에 염증이 생기는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같은 질환도 잘 생기고 하지정맥류나 수족냉증과 같은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문제도 잘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럴 때 당뇨 때문은 아니고 혈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혹은 당뇨 때문은 아니고 염증 때문이야 라고 단편적으로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쉽게 생긴 거야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당뇨가 있으면서 발에 불편한 증상, 즉 저리고 찌릿하고 화끈거리고 감각 이상하고 등등의 증상들이 생기면 아, 일단 당뇨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원인을 찾고자 할 때는 어떨 때 더 심해지는지를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바닥을 땅에 디디면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발바닥에 염증이 있는 것이고 걸을수록 더 심해진다면 발바닥 염증 때문이거나 하지정맥류 혹은 허리 협착증 때문일 수 있는 것이죠. 날씨가 추워질 때 더 심해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생기는 것이고요. 술을 먹은 후에 더 심해지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고 피곤할 때 생긴다면 기운이 허약해서 손끝 발끝까지 에너지를 보내지 못하니 저림이 생기는 것이고 식사 후에 심해진다면 소화기 문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당뇨 이외의 원인을 추가로 찾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쉽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나의 발저림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의료진과 상담을 해보고 싶다면 1644-5178로 문의주세요. 순차적으로 의료진이 전화를 드려 당뇨와 그 외의 원인까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증과 가장 헷갈리는 경우가 바로 알코올성 말초신경염증과 항암 후 말초신경염증입니다. 두 가지 모두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전형적인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알코올성과 항암 후 말초신경염증은 각각 술 때문에 그리고 항암 약물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술을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했고 술을 오랜 기간 먹었는데 발저림이 있다면 알코올성 말초신경염증도 의심해볼 수 있겠고 항암 후 발에 증상이 생겼거나 혹은 원래 있던 게 더 심해졌다면 항암으로 인한 말초신경염증을 의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증보다 더 치료가 오래 걸리고 자연적으로 나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한약적 치료를 고려해보시면 좋겠고 궁금한 점은 1644-5178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당뇨 합병증뿐만 아니라 당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평소에 잘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가지 당뇨 졸업 비법을 담은 편지인데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전화 1877-8125로 전화를 걸면 전화 한 통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일간 매일 아침 문자로 20가지 당뇨 졸업 비법을 무료로 보내드리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